중에서 받은 상이 제일 좋으세요? 아, 진짜 궁금하다. 워낙 상을 많이 받으셔서. 그렇죠. 어떤 분이 질문 주셨죠?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안 그래 보여도 되게 영화 쪽에 관심도 많고 네, 김기덕 감독님 되게 존경하는데 네. 되게 수많은 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상들 중에서 어떤 상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고? 제가 영화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네. 가장 정점을 찍어준 영화가 저는 빈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베니스 이제 은사자상이라고 감독상에 해당하는 걸 받았는데 예, 그 상을 받은 것보다 그 상을 받을 때 있었던 어떤 그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임권택 감독님이 화류 인생으로 네. 같이 경쟁 부분에 갔었어요. 조승우 씨, 김민선 씨가 같이 이제 갔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자들은 상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를 굉장히 주목하고 기다리지만 영화제 간 분들은 사실은 그런 욕심을 거의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우정의 자리이지 어떤 그 경쟁의 자리가 안 돼요. 실제로 가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폐막식 날 이제 상이 이제 지정이 되는데 상을 받을 수 있는 받게 선정이 된 사람들은 미리 코멘트가 와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상이라고는 안 알려줘요. 그랑프리인지 감독상인지.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임 감독님 쪽은 이제 아마 연락이 안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전 시상식장에 갔죠. 예, 갔는데 임 감독님하고 김민선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정성일 촬영기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후배를 축하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닌가 제 추측으로는. 예. 예, 제가 이제 제 이름이 호명이 되더라고요. 빈집 아 김기둑. 그때 제가 이제 임 감독님 앞에 가서 이제 정말 세 번 반절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감사의 마음, 와서 축하해 주러 온 감사의 마음. 야. 네, 그리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제가 좀 전에 소개드린 분이 제가 지금 가서 인사드린 분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오랫동안 영화를 만드신 임권택 감독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했더니 이제 우레아 박수, 우레아 같은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과연 경쟁 부분에서 다른 감독이 상을 받을 때 제가 이제 가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예, 해봤더니 그런 생각을 예, 하게 되게 예. 저는 이제 물론 임 감독님이 그렇다면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저하고 이제 동년배거나 어떤 경쟁 상대에서 제가 이렇게 그런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었느냐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면 참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 미리 그 주최 측으로부터 연락을 못 받게 되면 대부분 뭐 이제 예, 그냥 대부분 가는... 이제 짐 싸서 가는 거죠. 예, 그게 아마 시상식 한 10시간 전에 예, 코멘트가 이제 와요. 구체적인 얘기가 오기보다 시상식 참석했으면 좋겠다. 뭐. 야, 참 참 대단하네요. 네, 아니 근데 거기 영화 속에 그 총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예, 총이 뭐 실제 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는 제가 다 만들고 아, 제가 진짜? 예, 기타도 만들고 기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공장이 어떤 기능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요즘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어서 이제 커피를 뭐 먹고 그런 거. 와. 딴 사람들은 마셔보니까 맛이 어떻다고. 아, 좋다 그러죠. 아마 저희 몇 분이 마셨어요. 근데 웃으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드셔보신 분이 혹시 소민수 씨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마신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드셨대 해서 재주가 좋으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세계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분명히 하나를 주신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래서 그럼 관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주연출하는 친구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기 선배님 커피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10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잔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금 1호 2호 3호가 있어요. 네. 네. 초창기 그 커피 전문가들도 홍대 쪽의 전문가들도 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만든 거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정말 그 기계의 원리나 이런 걸 다 예 그렇죠. 그 기계가 이제 헤드 그립이라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네. 보일러가 있고 압력 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구조가 온도와 압력과 노즐이 맞지 않으면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안 돼요. 그걸 이제 핸드메이드로 다 제가 깎아서 만들어서 맥가이버네요. 아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준! 이준! 이게 학창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학창시절에 되게 열심히 살았던 얘기를 준비해왔는데 김기덕 감독님께서
너무 힘들게 사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우고 지금 할 말이 없었어요.